마음. 아유 진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 안녕하세요. 저는 아티스트 투낫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 코로나 집합금지 기간을 굉장히 알차게 쓰시네요. 네? 집합금지가 뭐죠? 아, 위승배 씨 아니세요? 아, 위승배 씨요? 아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아티스트 투낫. 투낫의 그 기원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 투낫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난 높고 디귿자를 모른다. 뭐라는 거야? 거꾸로 하면 탄이라는 말이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 아들을 뜻합니다. 그림은 어떤 걸 전공하시나요? 벽화 중에 추상화. 추상화를 크게 그려서 추상화 속 안에 제가 생각하는 심연을 담아서 그려내고 있는 게 요즘 제 작업입니다. 그림 그린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그림을 그린 거는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크게 그린 지는 한 이게 처음입니다. 아, 전문 교육은 따로 받으시진 않으시고? 저 같은 천재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대로 가는 거지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이 천재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교육을 거부했습니다. 본인이 천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천치. 아, 크레파스로 그리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일부 머트리얼 뿐이죠. 뭐라고요? 머털도사? 머트리얼일 뿐이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없... 아, 오늘 그림은 그러면은 주제가 뭐예요? 아, 이 그림의 제목은 Anger from Mama. 부재, 고통을 대하는 우리들의 방식이라는 반추상화입니다. 반추상화랑 추상화랑 차이점이 뭔가요?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추상과 안추상의 중간.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시면 이런 교육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야,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학점, 좋은 회사 취직해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라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욕심이자 어머니들의 원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그런 거를 쫓아가기 싫은 사람으로서는 그게 분노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화가 나오고 앵거로 표출된다라는 의미를 그렸는데 자 이제 보시면 여기 카라가 보이는 거예요. 아 바나나 껍질이죠? 네? 시스템을 맞춰서 가라는 아 얽매인 어떤 그렇죠? 예, 충혈된 눈 두 개가 보이는데요. 어 그러네요. 이 눈은 분노와 내가 그 시스템을 거부하고 싶은 이게 풀어 헤쳤잖아 봐봐. 아 못 이겨서 눈물로 점철되는 고통을 제가 이제 눈물과 함께 아 이게 어머니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그 정해진 규제 속에 살면서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그 우리 그 대중들의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억눌린 인간 상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세 보시면 눈이 하나가 더 있죠. 저 눈은 충혈되지 않았어요, 사실. 예예. 유일하게 제가 부재가 있었잖아. 고통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이게 이제 부재였는데요. 나의 문제는 시스템 탓이야. 우리 엄마의 대도하는 욕망 때문에 짓밟힌 나의 모습은 우리 엄마 탓이야. 등등등 이렇게 손가락질을 외부로 뻗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저렇게 생기다 보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본인의 잘못, 본인에서 온 그런 고통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 그 성지한? 그쵸. 성지한이요? 천진만? 천진만. 그림을 일단 전문적으로 배우시진 않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기법을 사용하셨죠? 일단 그 이 기법은 이름을 붙인다면 이 기법에 이 기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에서 대대로 예. 내려오는 마구르자. 마구르요? 참치? 후두루 막고. 뭐라고요? 후두루 막고. 후두루 막 한다는 게 우리 서울 쪽 사투리 같은 거야. 후두루 막고. 후두루 막고. 후두루 막고 싶어요? 어,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라고요? 지금 급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원래? 아, 지금 바로 생각하고. 아, 지금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거라면서요? 아,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건데요? 예, 예. 어, 닥치면 다 한다. 후두루 막고 기법입니다. 아. 예. 승배야 너 뭐해? 아니 이건 뭐여? 웬 귀신단지여? 응? 이게 뭐하는 짓거리여? 응? 아직 코로나가 사람 여러 죽여 지금. 아우 성질나. 아니 이게 뭐하는겨? 이미 아우 나는 내가 내 걸 왜 쓰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놈아. 아우 진짜 내 마누라는 내 마누라는 왜 쓰고 지랄이여? 응?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